상한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나이를 그 묻는 건 실례잖아요. 아니 왜요? 누가 이정일 씨 나이를 묻든가요? 아니 실은 제 나이보다 친구 나이가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동생이 됐고 네. 한 친구는 형님이 됐거든요. 한번 친구면은 평생 친구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근데 동생이 되고 형님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 직장 생활 오래 하려고 나이를 뺐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연금을 빨리 받으려고 나이를 올렸거든요. 아, 그거였어요. 네네.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그래서 나이를 내린다는 거죠? 네네. 근데 법정 나이도 깎아주나요? 네, 아마도 여러 가지 그 사실 관계를 거쳐서 법정 나이도 고쳐준다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동생이 됐고, 어떤 친구는 형님이 됐다니까요. 행배형님. 아, 동창회는 나와야지. 안 그래요? 네, 그 사정 이해는 갑니다. 예. 평소에 그 서로 나이를 밝힐 때 네네. 한두 살 정도는 뭐 올렸다 내렸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족보가 흔들려서 동생뻘에게 언니 언니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민증 보자 이거요 들통나면은 시끄럽잖아요. 아이고, 시끄럽죠. 네. 네. 아무튼 요즘은 뭐 나이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네를 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이를 묻지 말아야 할 그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에? 아니 누군데요? 나이가 많아 묻지 말란 건가요? 누구요? 국악의 나이요. 응? 이정일 씨는 아세요? 몇 살인지? 글쎄요. 아마도 그 개천절이랑 같은 나이 아닌가요? 어?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승우가 가운데서 날짐승 상좌 다툼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여보게 광대씨 응. 청년을 보았네. 응? 청년을 봐? 일하는 청년 아니면 백수 청년? 아, 광대 씨는 청년 하면은 두 가지로만 보이나? 일하는 청년, 백수 청년. 어, 공부하는 청년도 있지. 아, 천사 같은 청년도 있어. 사람 살리는 이름 없는 청년 말일세. 오호, 이름 없는 천사 청년이라? 그 무슨 일인데?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어. 50대 아저씨가 쓰러졌어. 응? 숨도 못 쉬고 심장도 멈추고 어? 옆에는 보따리 두 개가 있었고. 에헤이, 저런 저런. 그 시골에서 그 보따리를 들고 그 자식집 찾아오는 길이었나 보구만. 그때 말이야 청년이 뛰어들어서 바로 아저씨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냥 둘러대지 뭔가.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했더란 말이지. 아니 곁에 다른 분들은 119에 신고하고 사고 주변 정리해주고 아, 그 청년은 구슬땀 흘리면서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안경이 그냥 뿌옇게 될 만치 진땀을 흘리면서 말이야. 오호,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났더란 말인가? 응, 그래 그 호흡 돌아오고 심장도 뛰고 그때 구급대가 달려왔고 어허. 정신을 차린 아저씨는 청년의 손을 부여잡고 있었고 어허. 청년은 자리를 떴고 자 어떤가? 크, 든든하지 장하고 아, 그 청년 천사 그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봐. 이 사진일세. 어디? 아 왜? 나이가 궁금해? 딸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나는 청년하면 그 일하는 청년, 백수 청년 했더랬는데, 이거 참 부끄럽구만. 그 사람 구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말이야. 아, 왜? 남의 일이다 싶은 게. 이거 봐. 자네는 심폐소생술 할 줄이나 알아? 예, 이 사람 참. 아, 왜 몰라. 그 입에다 숨을 후 넣어주고서 가슴을 이렇게. 땡! 땡이라네. 단추는 풀어주고, 머리는 젖혀주고, 자세는 말이야, 이렇게. 얼치고. 이렇게. 자, 계속 해보게. 자, 내가 쓰러졌다 치고, 헤이! 구강 관리 좀 하던가. 예. 자, 인형으로 해보게나. 알았어. 어디, 이게 맞는가? 자, 그,
지하철 청년 자세 이거 응? 이거 나는 감사의 노래 한 곡을 띄울까 하네. 그 자네는 계속 눌러 헛 둘 삼 넷 숨을 그냥 크게 풀어놓고 그래 나는 그 심폐소생술을 할 거니까 어디 자네는 그 이름 없는 청년을 위해 뭘 해준다고? 청년 일세 희망 일세 사람을 살린 청년 일세 쓰고 맞아 청년에게 희망은 있다 사랑도 있고 네 우리 비나리 띄워드렸는데요 최근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대학생이 이웃집 사람을 해친 일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요. 지하철에서 쓰러진 그 아저씨를 구한 청년도 만나봤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그 청년에게서 네. 희망과 용기, 사랑을 받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청년의 용기와 사랑이 꿈을 펼치는 세상이길 예, 함께 빌어봅니다. 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처서와 왕의 방학이 끝나는 날 고사입니다. 네,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요. 네네. 그 무렵이 임금님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이었나요? 네네. 그 왕에겐 특별히 여름방학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아, 네.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하루도 쉬지 않았던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은 그 여름에도 경연을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 왕에 따라서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가면은 공부를 하든가 토론을 하도록 하자 하고 왕이 스스로 방학을 선언한 거네요. 네, 그렇죠. 해서 왕의 건강 상태나 학문에 대한 그 열정에 따라서 여름 방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숙종 때 여름방학과 김창엽 고사로 가볼까요? 네. 김창엽은 나이 18배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32에 대과 장원을 했던 인재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장원도 그냥 장원이 아니고 네. 임금이 직접 참관한 그 전시문과에 장원한 김창엽이 네. 그러니까 33세에 숙종한테 여름방학 빨리 끝내시오 하고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네. 임금 마음대로 방학을 하고 있는데 네네. 33살의 신하가 여름방학이 너무 깁니다. 어서 방학을 끝내고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아이고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숙종 9년인 1683년 김창엽이 올린 그 상소문 한번 보자고요. 그냥 은근하게 알아들으라고 애들로 말한 정도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이 구절부터 보시죠. 예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 무더위로 경연을 중단한 지 두 달이 넘어 싸웁니다. 처서가 지났으니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소서. 네. 아이고 정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숙종 임금님 여름방학 종칩시다 하는 이런 직언을 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처서가 지났으니 임금께서 학문 토론하는 경연장으로 나와달라. 네네네. 네 이게 김창엽이 33세에 올린 직언이었죠. 그리고 또 두 달이나 여름방학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죠. 예 그러니까 1683년 그해 여름날 6월 말부터 8월 20날 처서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두 달간이나 여름방학이었다는 말이 되는군요. 네, 그렇네요. 그해 송시열이 물러나고
남인파 대신 노론파가 득세하고 이민철이 수차를 발명해서 전국에 물을 대는 수차를 보급하고 그럴 때인데요. 네네. 숙종 임금은 두 달이나 여름방학 중이었던 거죠. 예, 그러자 33세 김창엽이 나서서 방학 중단을 요청한 거군요. 네네. 그 직원 가운데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현자가 찾아오니 머리 감다 싸매고 나온 왕이며 밥 먹다 내뱉고 나온 왕을 잊었사옵니까? 무더위 때문에 강독을 중단한 지 두 달이옵니다. 저서도 지났사옵니다. 주자는 말했지요. 공부는 끊기기 쉽고 의료는 밀어두었다 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두렵다 해싸웁니다. 전하, 신이 감히 근심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고사를 모아 아뢰는 바이옵니다. 네네. 그 숙종대왕에게 여름방학 끝냅시다. 대신들과 공부하며 국정을 논의합시다 하고 그 당당히 요구했던 33세 김창엽. 네. 하지만 정작 그는 중년 이후부터 벼슬을 버리고 학문을 닦으며 살았죠. 네, 워낙에 숙종이 공부를 안 하고요. 또 자기 직원은 들어주지 않았나 봐요. 하기사 그땐 또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였죠. 예, 그래도 나이 33세 왕에게 여름방학 끝냅시다 했던 그 김창엽의 기계가 느껴지네요. 네네. 그러면서도 우리 시대에 33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자리 찾아서 소신껏 재주껏 일들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자, 처서가 오고 있는데요. 예, 여름방학을 끝낸 학생들이 등교할 때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처서와 왕의 여름방학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지금 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송서 적벽부를 유창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발차하 계십니다. 다들 타셨나요? 탕탕 우라이. 에, 여봐요. 체험열차 승무원. 그 혹시 이 열차에 혁신칸 있나요? 아, 사장님. 혁신을 원하시는군요. 아. 네, 혁신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응, 그쪽으로 안내해 주실까요? 자, 사장님. 우선 골라보실까요? 개발 혁신, 인력 혁신, 홍보 혁신, 가격 혁신이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아, 잠깐. 이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혁신칸이 어디던가요? 아, 네. 인력 구조조정 혁신칸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혁신칸은 가격 혁신칸입니다. 오, 그럼 가격 혁신칸으로 가볼까요? 어? 아, 여긴 그 우리 회사 제품들이 남아있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묻지 말고 가격을 내려라. 그건가요? 아, 그래갖고 혁신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님, 준비는 되셨나요? 아니, 어떤 준비 말인가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볼까요? 먼저 제품에 붙은 모델을 떼세요. 에? 아니, 간판스타 모델비 엄청 들어간 건데 모델을 떼라? 그래, 자, 뗐어요. 회사 이름, 회사 로고, 브랜드도 떼주세요. 호, 우리 회사 브랜드를 다 떼라니. 그 어쩌자고. 자. 아니, 이러면 그 어떤 기업이 맞는지도 모르게 됐잖아요. 자, 모델비 빠지고 회사 광고비, 브랜드값, 상표값 빠졌죠. 가격표에서 빼주실까요? 이 제품 가격 얼마나 나왔나요? 5만 원짜리가 3만 원이잖아요. 네네. 3만 원 가격표 붙여주세요. 네? 재료랑 성분 표시됐죠? 자, 그럼 소비자 반응을 지켜보실까요? 어이구, 이 브랜드고 모델이고 상표 다 뺐는데 손이 막 나오네. 팔리고 있죠? 써본 분들이 다시 차 사고 있죠? 입소문이 나고 있죠? 재고 딸리지 않나요? 이봐, 공장장. 그 상표 빼, 모델 빼, 브랜드 빼고 성분 표시 확실히 하고 가격은 반쪽 빼고 돌려. 네네. 바빠지셨군요. 자, 이 가격 혁신칸 어떤가요? 에, 저, 여봐요, 승무원. 그 개발 혁신칸, 그쪽에 자리 있나요? 개발 혁신칸이요? 네, 상암골 상사에 대한 일부 끝곡으로 태평소 신하위
이생강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정일 씨. 네네. 우리가 요즘에 왜 제품에 보면은 네네. 아우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착한 가격 없어? 막 이렇게 찾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착한 가격이 가능할까요? 아, 착한 만약에. 가격은 네, 네. 우선 질 좋고 뭐 값싼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어,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요, 네. 그 제품에 붙어 있는 그 모델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상표비 네네. 뭐 브랜드 값을 뺀다면은 글쎄 어떤 가격이 나올까요? 네, 아마도 상상이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직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면 네. 질 좋은 제품에다가 광고와 회사 이름을 빼고도 네. 소비자랑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럼요. 네. 하여튼 그런 자신감과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품들 예. 어디에 있을까요? 주위에 찾아보면 네. 어딘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눈에 불 켜고 우리 주부들은 그런 걸 또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상암골 상사비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8월 국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시원한 문화여행 국악지식 콘서트 그 네 번째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판소리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악지식 콘서트 동행은 방송인 유열의 진행으로 군산대학교 국문과 최동현 교수가 전하는 동리 신재열 선생 이야기 그리고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정혜천 교수를 초대해 전라북도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동리 신재여가 만든 단가 광대가와 신봉산 눈뜨는 대모 중견 여성 소리꾼 김태희, 이연정, 정수인 씨의 판소리 분창 무대와 미래의 꿈나무 이도경 어린이의 수군가 무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판소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화여행과 나들이가 함께하는 국악지식 콘서트 동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을 국악과 전통춤으로 풀어낸 공연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립니다. 제4회 연음예술단 정기공연 낙화유수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공연에서 연음음악단은 판소리 사랑가와 이별가, 쑥대머리 등을 통해 신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연 예매는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을 재해석한 공연이 열립니다. 2015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가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가무극은 이미 알려진 일대기가 아닌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명성황후가 겪었던 사건을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국과 판소리, 사진을 활용한 세트 등으로 독창적으로 연출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예술의 전당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경기도 파주시에서 개최합니다. 굿보러 가자 공연이 8월 23일 오후 6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 공연에는 안숙선 이춘희 명창, 이생강 김청만 명인, 소리꾼 남상일, 두 번째 달 이봉근,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야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제8회 서울 문화의 밤은 8월 28일과 29일 서울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에는 전통 백죽놀이를 재해석한 서울 백죽놀이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세계음악을 선보이는 올빼미 잔치가 DDP 야외 무대에 오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서울의 문화를 살펴보는 문화탐방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의 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 강동도서관에서 한국사를 다양한 영상과 사진 자료로 배워볼 수 있는 강의가 열립니다. 한 발, 두 발 한국사 A반 교육이 9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도서관 제1문화교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좌에서는 영조와 정조시대, 조선 후기 서민문화, 강화도 조약, 동학농민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 8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학습 포털 에버러닝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2015년 울산박물관 대학이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고장 울산의 모습과 한국 문화의 이해란 주제로 울산의 역사와 불교공예, 불화, 산수화, 도자기에 대한 강의와 통도사 답사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뤄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8월 23일까지 울산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5년 한국민속 집중강좌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물관 대강당 등에서 열립니다. 강좌에서는 전시를 관람한 뒤 민속 강의를 듣고 국악과 기본장단 등을 주제로 전시 연계 실습에 참여합니다. 참가 방법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농악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5회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는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한국소리터 농악마을에서 열립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4일까지 웃다리 평택농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진천군이 마침내 1억 불 투자와
460명 일자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죠? 네네. 진천의 산수산업단지 안에 조성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성된 지 1년 만에 입주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독일 투자기업인 바커 케미칼 코리아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마침내 100% 입주를 완료한 것이죠. 네. 진천 산수산업단지는 충청북도에서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성된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이죠. 네네, 맞습니다. 진천 산수 외국인 투자 지역은 실리콘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바커 케미칼의 입주 계약이 체결되면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신설한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마침내 1억 불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천군은 앞으로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의 그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진천군에는 주부들이 만든 풍물 동아리 한울림이 있죠. 아, 네. 그 농촌주부 20여 명이 만든 풍물 동아리 한울림 말이죠. 네네. 현재 진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전통 놀이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진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물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울림은 잊혀져가는 전통 놀이 문화를 되살리고자 매주 2회씩 모여서 기본 가락과 공연 가락을 배우고 있는데요. 예, 진천의 풍물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역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각종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촌주부 풍물단 한울림은 진천군 복지시설을 돌면서 북가락과 장국가락 공연도 펼치고요. 네. 마을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배운 풍물놀이도 전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로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진천의 풍물을 다시 살리면서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어서 한올림 풍물단이 오는 날은 마을이 들썩들썩 흥겨운 가락놀이가 펼쳐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이사이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배운 풍물을 멋지게 되살리고 있는 진천 주부 풍물패 한울림. 네네. 네. 아마 오늘도요. 진천에 외롭고 힘든 분을 찾아 나섰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농사하며 풍물치며 배운 걸 봉사활동으로 나서며 흥과 신명을 돋구고 있는 충청북도 진천 한울림 풍물동아리 얼씨구야 성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소식 여러분께 간추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웃다리 농악을 도래패 사물놀이 연주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요극장. 오늘은 엿장수와 이생얘기 가운데 평양감사 창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엿장수 언니 덕에 출세한 이생을 만나보실까요? 남산골 헛가리 집에 살면서 10년째 과거에 낙방했던 이생이 엿장수 언니를 만나 은괴짝을 받고 집안일 도와서 과거에 올라 병조 정랑이 됐는데 무기상인 강백이 일당을 잡고자 언니가 다시 엿장수로 나섰겄다. 나리! 아이고, 정랑 나리 드러났습니다. 강백이 패거리가 어찌하는지 드러났습니다요. 어, 그래? 그 강백이 패거리가 그 누구누구더냐? 예, 철장이 김과 활장이 구덕이 병기창의 황칠이. 호호, 그것들이 서로 패거리지어 농간을 부리더란 말이구나. 예예. 그래, 그 엿장수로 나서서 들은 소리더냐? 아, 예, 나리. 변기창에 있는 멀쩡한 활은 빼돌리고요. 당기면은 부러진 활은 둔다고 합니다요. 뭐? 멀쩡한 활을 빼돌려? 아니, 부러질 활을 두다니? 그래야 새로 활을 만들어야 한다. 화살대를 사들여야 한다.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변기고에 빼돌릴 활을 그 나랏돈 들여서 다시 사게 한다는 거냐? 예. 변기창의 황칠이랑 내통을 해서 오늘 밤에도요 활을 빼돌려가지고 강백이 폐에게 넘긴다는 겁니다요. 오호, 그렇다면 오늘 밤에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겠구나.
이 강백이 패거리 놈들을 그냥. 아, 저 근데 정당 나리. 그것들 뒤에는 위관, 군관, 장수들이 있습니다요. 채, 그놈들도 그 도적질 현장을 보면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하겠느냐. 자, 가자. 이때 병조 정랑 이생이 마침내 강백이 일당 후려잡고 큰 공을 세우니 병조며 호조 주변에서 농간질하던 패거리들이 좌치를 감추게 되었다. 이 일을 임금께서 아시고 이생을 불러 그 공을 치하하는데 여봐라. 나이를 보아하니 판서에 오를 나인데 그래 어찌해서 등과가 늦었던 게냐? 아, 예 전하. 고향에서 5년, 남산골에서 10년간 낙방을 한지라 그저 불초한 재주인지라. 흐흐, 바람만 가린 남산골 새님 집소리는 들었는데 그대가 바로 남산골 새님이었구나. 예 전하. 지금도 저 남산골에는 거적대기로 기둥을 가리고 대골 쪽에 절을 올리며 과거 공부하는 서생들이 많습니다. 오, 그래. 네, 언제 나를 잡아 음식이랑 술을 보낼까 하는데. 헌데 그 강백이 일당은 어찌 그리 소상히 알고 잡았더냐? 아, 예. 그 소신의 집사 중에 엿장수를 했던 자가 있는데 다시 여판을 들고 나돌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적을 쫓아 알아냈습니다요. 오, 엿장수를 했던 자를 집사로 쓰다니 그도 드문 일이로구나. 하면은 과인도 그 흉내를 좀 내볼까 하는데 평양감사로 나가거라. 전하, 평양감사라니요? 평양감사 창고는 두는 질끈 감고 있으면 차고 넘친다지. 평양감사가 눈 한번 꿈쩍하면은 천하명기들, 선비들, 유지들이 줄을 선다지. 눈을 감아도 평양감사, 떠도 평양감사. 전하, 소신에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요. 여봐라, 그대가 엿장수 아이를 써서 강백이를 잡았듯이 과인은 남산골 새님을 평양감사로 보낼 것이다. 어디,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알려주렸다. 전하. 이리하여 남산골 새님 이생이 평양감사로 나가게 됐는데 이생을 따라간 엿장수 언니가 하루는 창고를 돌아보고 와서 말하기를. 아주 감사나리. 창고 궤적에서 이게 나왔지 뭡니까요? 저 이거 보시지요. 이 문서는 전에 그 너에게 써준 은 3천냥 차용증 아니더냐? 예, 한양 활퇴에다 묻었는데 평양 창고에 있지 뭡니까요? 오호, 그거 참 신령하구나. 내 어찌 이 문서를 보며 창고를 채우겠느냐? 아마도 빚진 걸 백성에게 갚으란 말씀이시다. 백성에게 말이다. 아, 예. 이제는 그 노인장을 꿈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싶네요. 아, 술이라도 한 잔 올리고 싶다니까요. 나도 그렇단다, 언니야. 아, 예. 네, 여밀락 사장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악골 풍류극장 엿장수와 이생 얘기 마지막으로 평양감사 창고편을 엮어봤는데요. 남산골 새님이 마침내 평양감사가 됐더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님은 엿장수를 걷어서 공을 세웠고, 네, 임금은 나이 많은 새님을 평양감사로 발탁해 맡겼고요. 네네. 그리고 그 감사댁 창고에서 은 3천냥 차용증 나온 것도 놀랍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은 3천냥 빚을 졌다. 네. 그걸 백성에게 갚으라는 뜻이다 하면서, 네네, 감사댁 창고에는 뇌물을 쌓아두 지 않았더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 해야 할 일을 했으니 즐거운 마무리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풍류극장 새로운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16회째인데요. 네, 대니엘 밀러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을 사랑하고 판소리 사랑하는 미국의 한사의 신 미스터 밀러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국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몇 년 만에 들어오신 거죠, 지금? 지금 한 2년 만에 들어옵니다. 아, 2년 만에요? 네. 예, 예.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미스터 밀러의 어머님이 미스터 밀러 어릴 때 한국에서 같이 지내면서 국악 체험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생각나세요? 네, 생각납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국악을 항상 들었어요. 제 아기 때부터. 예. 어머니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세요? 대한민국에서 11살 때까지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예. 어머님의 나라 대한민국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많이 변하고요. 예. 좋죠. 항상 돌아올 때 기분이 좋고 고향이니까 제 고향. 예. 근데 또 많은 걸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정신도 없지만 예. 또 좋고. 어디 산 같은 데도 좀 잠깐 예. 들려봤나요? 어떤 산에 가봤나요? 오늘 북한산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잠깐 시간 나면은 여행 다니고 그런 시간들 많이 갖고 있나요? 네, 시간 있을 때 가죠.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제가 사는 데는 이제 산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여기 한국 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우리 미스터 밀러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요? 예, 콜럼버스 오하이오주에서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미스터 밀러님의 어머님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 어머니는 박찬응 교수님. 아, 네, 네, 네. 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한국학과 네. 예,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찬응 교수님의 아들. 예, 미스터 밀러 선생님하고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스터 밀러님도 사랑하는 그런 나라 한국 이번에 들어와서 잠깐 좀 지내다 가시는데 특별히 또 어머님이 좋아했던 국악을 우리 미스터 밀러도 좋아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국악 공부한 적이 있다면서요. 어떤 걸 공부했어요?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혼자서 가끔씩 단소를 불었죠. 단소. 한국의 단소. 예. 예. 근데 기본 부는 법은 누구에게인가 배운 다음에 혼자 공부를 했던 건가요? 네. 정회석 선생님한테 처음에 조금 배웠고요. 예. 우리 어머니의 판소리 선생님의 아들이죠. 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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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혼자서 이제 테이프 들으면서 이제 배웠죠. 예.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따 아마 우리 미스터 밀러님의 그 단소, 청송곡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본만 배운 상태에서 그것도 잠깐 배웠을 텐데 혼자 단소를 공부했다고 하는 그것도 정말 놀랐고요. 청송곡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셨어요? 예, 지금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서서히 한 20년 됐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청송곡 소리를 처음 듣고 예. 아 이거 이 소리는 제가 해야 되겠구나. 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 미스터 밀러님의 마음을 잡았던 청송곡의 그 느낌 무엇 때문에 그 청송곡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다른 곡보다 이 청송곡이 예. 뭐가 좀 특별했나요, 좀? 아주 깊은 뭔가 깊은 그 느낌의. 아. 명상 같은 아, 네. 예. 그런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청송곡을 들으면서 음악을 통해서 깊은 예. 생각 속으로 예, 조용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걸 많이 느끼셨군요. 예. 생각 속으로 그다음에 또 한국인 네. 그런 제 미국 가고 나서 제가 maybe 제 그리워한 네, 네, 그 제 네. 그 Korean culture를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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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단수가 그래도 좀 쉬운 악기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렇군요. 네. 아, 궁금해요. 과연 우리 미스터 밀러의 단소, 청송곡에서 네. 어떤 느낌이 또 우리 많이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해질지 아주 궁금하네요. 근데 단소를 불면서 자기가 찾았던 그 단소 소리가 건 20여 년이 돼간다고 하니까 세월만 해도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혼자 가끔 위로가 되나요? 그렇게 불면은 단소 청정고 불면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예. 생각도 이렇게 가라앉히고 호흡도 되고 네. 배도 따뜻해지고요. 배가 따뜻해져요. 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국악을 사랑하시고 단소를 직접 공부해서 네. 연주하고 있는 우리 미스터 밀러님. 여기서 잠깐 그 궁금한 단소 잠깐 듣고 가야 되겠어요. 청송곡 잠깐 청해 듣고 네. 우리 미스터 밀러님의 다른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미국에서 잠시 들어와서 우리 단소 연주까지 들려주신 미스터 밀러님. 네. 놀랐습니다. 아주. 아, 좋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미스터 밀러 미국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미국에서 동양의학을 공부하셨는데 예. 예, 주로 그 동양의학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 평가, 어떤 정도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고 있는지 그 동양의학이 미국에서 어때요 지금요? 예,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네. 굉장히 그 중요한 헬스 네. healing world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중요한. 그래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 치료법을 이제 가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 natural healing method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이제 동양의학이죠. 네.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굉장한 positive effect가 있어요. 거의 10년을 했는데요. 네, 네, 네. 처음부터 시작한 데보다 그 이제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 침을 찾으러 온 그 환자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픈 사람 너무 많고 이제 약만 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약만 먹기 싫은 거죠. 네. 약 부작용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원인을 치료하지 안 하는 거를 그렇죠. 사람들이 깨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natural healing 쪽을 찾아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동양의학이 제일 역사가 많고 오래되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찾아와요. 이제 한약을. 그래서 예, 진맥하고 뭐 우리가 진단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맥을 보고 그거 네. 다 인포메이션 받는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인포메이션이 필요에 따라서 진맥도 보고 혀도 보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단 그 침에 대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몸 체질도 그 침에 아주 잘 맞고 병이 빨리 나요. 침에. 그리고 이제 한약도 이제 오래된 처방 약을 이렇게 같이 쓰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herb 약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탕약도 조금씩 이제 제가 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탕약. 이제 환으로 쓰다가 보니까 또 이제
환으로 된 약이 먹기 편하니까 다 미국에는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탕약을 또 알려줄 때가 온 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마음에 접근하는 명상이라든가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자연요법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죠? 예, 그럼요. 그리고 환자들도 한약 치료를 찾아온 환자들도 그렇게 그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 몸과 마음 치료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의 원인이 뭔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저 미스터 밀러님이 한국 악기 배우고 싶은 게 단소 이제 단소를 넘어서서 또 다른 거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판소리 그 선생님이신데 제가 판소리 아예 안 배우면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리도 좀 배우고 싶고요. 우리 어머니 요즘 이제 검은 거 치는 것도 좀 배우고 싶고요. 네. 혹시나 단수 말고 관악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대금 배우고 싶습니다. 대금을요? 제가 그 대금 산조를 꼭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청성곡을 처음 들 때 이거는 딱 배워야 되겠다. 이제는 그 대금 산조예요. 제가 그 꿈에서 어머니한테 그 대금 산조를 불어주는 그 기억이 있어요. 꿈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건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미스터 밀러님이 꿈에 대금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에게 들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금 도전하고 싶으세요? 미국 돌아가시면은. 대금을 계속 이제 미국 이번에 미국 돌아가면은 그 대금 산조를 계속 듣고 싶어요. 계속. 그래요. 한국의 대금 산조 여러 분들이 대금 잘 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인데 특별히 우리 미스터 밀러님이 좋아하는 대금 어떤 분 걸 좋아하세요? 왜 그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항상 서영석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제 생각도 그래요. 아 그래요. 서영석 선생님 이후를 지금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아우 대단합니다. 우리 미스터 밀러님 그래요. 단소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청송곡을 지금 이 정도 세월을 들여서 부르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침내 이제는 또 서영석류 대금 산조에 도전하시겠다. 그 다음에 꼭 들려주러 나오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어머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사랑 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전해주시고 미국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하신 얘기 전해주신 그리고 서영석류 대금 산조에 도전하시겠다는 우리 미스터 밀러님.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대니얼 밀러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주고 있죠.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단소 독주, 청성 자진 한입,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합니다. 없으나이! 아야야야, 없으나. 아이, 거시기, 니도 진부벼로 바꾸라고 했잖여. 아, 근게로,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여. 아, 우리 논 말이여. 오메? 아, 벌써 트랙터가 들어갔네. 요. 올해, 복천이 삼촌이 1등 해본 거요? 에따, 참말로 1등이 문젠겨? 그 보시냐, 그 4월 삼국날, 모내기를 했음께, 그 근게로 석달 20알 만에 벼백이 들어간 거잖여. 요것이 바로 진부벼란겨. 나가 이걸 심으라고 했잖여. 아야야, 시방, 못하는 기어, 언능 찍어야지. 아이, 찍으라니. 무엇을 찍으라고 근다요? 아이, 복천이가 진부벼 수확하는 거 찍어서 그 마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할 것 아니오? 그래요. 햅쌀벼 1등은 복천이 삼촌이라고 올리라, 그거다요? 에따, 참말로, 누가 1등 하려고 자랑하고 그냥 그랬남? 아이고, 사진 찍어서 마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람서.
그것이 자랑이면서 홍보가 아니고 멋이다요. 에헤,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디. 그지기 말이여, 그 마을 기자를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여.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니오. 아, 글씨, 무엇이가 진실인디요? 유기농 쌀 그거 얼마나 흔한 건디? 따 참말로 안 되겠구만. 이장 복천이가 전해드리겠구먼요. 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복천이 논에서 벼 수확하고 있구먼요. 이 석 달 스물 알 만에 수확하는 거구만요. 근게로 도열병이고 벼 멸고 덮지기 전에 햇살 거둔 거 보셔요. 아, 이래서 진무벼로 하자. 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남요? 아, 그러면 언능 와서 봐요. 오메 오메, 듣고 본게 복천이 삼촌 말이 맞네. 벼멸구 도열병 덮치기 전에 벼베기를 해버렸다 그거잖요. 네, 근게로 마을 홈페이지에다 1등 햇살은 복천이 유기농 쌀 그러고 올리란 말이요. 거시기 사진은 말이요, 나가 일하고 그냥 하나는 볕단 안고 있는 걸 찍고. 이? 아이고, 아주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모델도 하면서 광고 내고 광 내고. 아이고, 그냥 워미. 아이고. 샘나는 겨? 에? 그럼 억수이 니도 진부부여 심으란 말이여, 내맹기로. 아야야, 억수라, 아, 나가 일하고 웃을 때 찍으란 말이여.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오곡 타령을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억순이 동네 이장인 복천이 삼촌은 벌써 벼 수확을 하고 있네요. 네, 전국 곳곳에 벌써부터 햅쌀 수확에 나선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복천이는 그 진부벼를 심어서 네. 벼 멸구 병충해도 없이 수확을 거둔 셈이죠. 그러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일찍 모내기를 해가지고 네네. 병충해 없이 유기농으로 수확한 햅쌀, 이게요 정말 값도 아주 좋은 값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예, 노력하신 네. 만큼 예, 많은 좋은 값을 받아야 그럼요,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예, 요맘때가 진짜 이렇게 햅쌀들을 수확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일찍 심은 햅쌀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올릴 아무래도 좋은 실리지요. 값을 받을 수 있죠. 네. 네네. 자, 상어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전을 즐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 시대 젊은 음악인들의 축제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대회가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집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그동안 에스니파 그룹 락, 고래야, 앙상블 신화위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젊은 그룹을 배출하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등용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홉 번째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지난 5월과 7월 펼쳐진 1, 2차 실현 심사를 통과한 끼와 열정의 12팀이 벌이는 치열한 경연의 현장.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전화 02300-9965로 신청하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범부채는 우리 땅 어디에나 자라는 식물입니다. 산에도 있고 바닷가 풀밭에도 산비탈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북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범부채는 얼핏 보면 백합 같지만 붓꽃과에 속합니다. 잎이 부채처럼 넓고 여섯 개의 꽃잎이 부채살처럼 활짝 피어나는데요. 긴 줄기 끝에서 피는 주황색 꽃잎의 짙은 반점이 범의 무늬 같다고 해서 범부채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고 피어난 범부채 꽃은 정성어린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꽃말처럼 범부채는 독도를 정성어린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